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연입니다. 제가 마리끌레를 11월 호에 나오게 됐어요. 와, 예쁜 사진 되게 많이 많이 찍었으니까요 꼭꼭 확인해주세요. 그럼 지금부터 팝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. 몇 개 하면 돼요? 8개. 자, 한번 해봅시다. 자, 여러분 귀 막으세요. 아, 나도 누가 좀 막아줘. 나 이런 거 못해. 하나 둘 셋. 일로 날아왔습니다. 오늘 스튜디오에 오면서 들은 음악은 싱 스트리트의 To Find You였습니다. 단단하게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 듣고 왔어요. 자, 갑니다 여러분. 하나 둘 셋. 너무 이상한 소리 내나? 최근 가장 크게 웃은 일은 뭐였지? 뭐였지? 너무 슬프다. 기억이 안 나요. 아마도 집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. 이번엔 너다. 이번에는 우아하게 떠들어보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도 안 오해. 오늘 문득 떠오르는 노래하고 싶은 공연장이 있다면? 아, 막 한강 이런 데서 버스킹을 하고 싶어요. 지금은 꿈도 못 꾸는 일이기 때문에 얼른 야외에서 뭔가 버스킹을 해보고 싶어요. 자, Yes I can!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, 자기 전에 하는 일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SNS 체크. 자기 전에 하는 일은 SNS 체크. 나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. 요거 스트로 뽀뽀할까요? 와, 왜 이렇게 큰 거지 소리가? 내가 요즘 푹 빠진 음악은 제 신곡의 무드와도 좀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있어서 영한 팝 빌보드에서 흥하고 있는 그런 팝들 듣고 있어요. 아, 빨리빨리 하는 거야. 갈 수 있어. UFO를 타고 가고 싶은 여행지는? 일단 UFO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UFO를 타고 간다면 안전하겠죠? 그렇다면 저는 심해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습니다. 과연 심해 안에 속에는 얼마나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.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. 갑니다. 이수연의 이번 솔로곡은 언제 어디서 들으면 가장 좋을까? 이 솔로곡은 계절과 장소와 시간을 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듣고 싶을 때, 아니 안 듣고 싶을 때도 들으셔야 돼요. 에일리언은 정의할 수 없어요.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, 같이 있을 때 들으면 더 신날 것 같기도 하고. 마지막 라스트 팡! 자신의 첫 솔로곡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? 유니크하다. 자, 그럼 이때까지 이수연이었습니다. 마리끌레르 11월 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리끌레르 유튜브도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